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새벽 경건의 시간 153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8월 8일 화요일 순서이고요.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1장 6절과 7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땅은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뭐 지금의 사람들도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사고 파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옛날 사람들도 땅을 차지하고 사랑하는 것만큼은 뭐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왜? 어떤 땅을 가지느냐는 곧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는요, 길앗 야베스의 땅을 탐내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쳐들어옵니다. 아마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땅이 좋아서 작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키우는데 적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이 야베스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예, 살려만 달라는 거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 나아스는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조건을 겁니다.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야베스의 사람들은 7일 동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 이스라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을 때 당신들한테 갈 테니까 당신들이 그때 우리를 뭐 죽이든지 뭐 살리든지 눈을 빼든지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치욕적이기도 하고 뭐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야베스의 사람들은 사자를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슬피 울게 됩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온 이스라엘이 다 잠기게 됩니다. 살리고 싶었고 살고 싶었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였었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도무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스라엘 형제들 중에 일어나서 돕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에 빠져 슬피 울고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갓 된 사울이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노를 바라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취해서 각을 뜨고 그 조각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전쟁에 참여해야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처럼 그들의 소들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암몬 사람이 주었던 두려움과는 또 다른 두려움, 여호와의 거룩한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3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왕이 되었지만
소를 몰고 밭을 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30만 명을 이끄는 이스라엘 큰 군대의 사령관이자 지도자가 되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암몬 사람 나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땅의 그 욕심에 대해서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욕보이고 잔인하게 하며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악한 자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그런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을진데 하나님은요 악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보는 사람은 뭐냐면요, 소를 메고 있던 사무엘처럼 평범한 사람 같지만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그저 평범하게 소를 메고 있다가 소를 몰고 있다가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의로운 노를 바라며 모든 형제들을 불러서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을 돕게 됩니다. 사울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소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도움이든지 육적인 도움이든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도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박당한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또한 괴로워하는 자에게 형제가 되는 자매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은 뒤에 이제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요. 그래서 사울이 어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비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면은 우리가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사울 왕의 편으로 돌아섭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오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은 왕이 되었던 당시에 자신들을 비웃었던 그 불량배들에게, 그 당시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더 멋지게 갚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과 동시에 리더로서의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을 벌리고 손을 벌려 그들을 돕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사용받으며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에서요. 둘째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요. 셋째는 교회에서요. 넷째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위를 세워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몬 사람처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남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돕고 나누고 섬김으로 영적으로 더욱 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